안녕하세요, 박배희입니다. 오늘은 스콰이어 일렉 기타를 좀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네, 뭐 검정 컬러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. 스트라토캐스터 스타일이고, 투톤의 원볼륨. 그리고 이제, 일단은 제가 일렉을 잘 알진 못하는데, 딱 악기 가볍습니다. 가볍고, 그 생나무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데, 30만원대 이 악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하고, 그리고 구입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리인데,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생소리도 그렇고,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하게 이펙터를 좀 그 앰프 시뮬레이션을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악기 무게도 가볍고 학생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. 또 튜닝도 상당히 안정적이네. 한번 튜닝하고 나서 고치질 않았는데 튜닝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하이 포지션 잠깐 연주를 해봤는데 그것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피치도 정확하고요.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워낙 이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냥 노멀하게 기타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. 인기도 많고 재고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 스콰이어만의 그런 밴더의 느낌이 약간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사운드 들어보시고 일렉 기타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덕이 인스트루먼트에서도 온라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일렉 기타 간단하게 연주하고 베이스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그런 악기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